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정기 아빠입니다. 지금 얼추 쉼터가 지어졌어요. 지금 밖에는 일단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안이 지금 이게 7평인데 굉장히 넓게 느껴지네요. 이게 4m, 5m 작업 중인데 흙을 넣고 지금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이게 중고로 지은 거라 가격도 좀 저렴하게 지었어요. 저렴하게 지었고, 저는 중고로 지어가지고 좀 보기에 좀 뭐랄까 어설프고 이럴 줄 알았는데, 겉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새 것처럼 지어졌습니다. 일단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고, 문은 새 것 같고, 원래 이게 기둥이 이게 원래 3m 5m로 하려다가 4m 5m로 하는 바람에 중간에 기둥이 더 들어가게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내부는 어떻게 앞으로 지어질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지인분께서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지인이시지만 또 어릴 때 아시던 분인데, 저는 어릴 때 기억은 잘 없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또 이렇게 기술을 또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딸 빨리 완성이 되면은 이게 빨리는 못할 것 같고, 다들 일이 있으신 분이신지라 빨리는 완성은 좀 어렵고,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닭도 끓여 먹고, 그리고 일단 창고 정리도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약재라든가 이런 거는 수납, 여기다가 수납 공간을 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작동하네요. 아버지 작동 잘해요? 저거? 작동 잘해요? 안 당기고 그냥 스위치 올리면 돼요? 예? 아, 저기 전기 충전 그건 아니고 그냥 그 배로메다 돌리는 용도로만 배터리가 있고요. 예. 그거는 원래 없대요. 그런 그게. 그런 용도가 없대요. 발전기 중에. 혹시나 저는 있는지 알고 했는데 없다 그러더라고. 예, 세로로 돌아간대요. 자동차 시동 걸듯이. 꾹꾹, 잠깐만. 기다려봐. 좀 기다려, 코코야. 성격 급하게 그러지 말고. 기다려. 성격 급하게 그러지 마. 기다려. 아이고. 사장님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돌려가지고 그 이거 쓰시려고. 코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코코 나가 나가. 들어오지 마. 나가. 안 돼. 나가 나가. 아이고 아이고. 아, 고장이 났구나. 아, 나가 이놈아. 놀자고. 대나무 빗자루 되네. 대나무 빗자루야? 대나무 빗자루가. 대나무 빗자루 찾아. 와, 막 올라왔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바닥은 그 뭐 어떤 걸로 하게 되나요? 아, 벽돌로. 벽돌로 한번 쫙 까는 게. 쫙 깔고. 그래가지고, 골마치 가지고 수평 딱 맞춰갖고. 아. 위에 뭐, 뭐, 아무거나. 예. 깔았으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골마치가 째려가지고. 예. 딱 눌려놔두면은 안 꺼져. 아. 그냥 아. 놓으면은 꺼지겠지만은. 아. 아, 그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이거 짓고 있는 과정들이. 영상. 이 기술자분이 도움 주시고 계신다고 지금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예.